반야신경을 예전에 했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났고 요즘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강경을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같이 한번 하려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반야신경도 또 한번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또 그냥 같이 읽는 것 자체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예전이랑 또 맛이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전 강의도 예전 강의대로 보시고 또 지금의 또 제가 하고 싶은 또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니까 또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강의가 뭐 잘못돼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공사상으로 대표되는 600권 대반야경을 260자로 요약한 것을 한자죠. 한자로 말할 때 260자죠. 그러니까 공 인도말로 이렇게 그 스냐타라 그러죠. 공이 원래 이제 우파니샤드나 되게 중요한 주제죠. 공하는 게 인도 철학에서 주제예요. 공 열반 이런 세계 텅빔의 세계. 불교에서는 초기 경전을 보면요. 공 이게 초기 경전에서도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초기 경에서는 주로 무상고 무아랑 같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무상하다 하는 것 자체가 제법이죠. 마음법이죠. 제법 무아 그러죠. 이게 이걸 자꾸 제법 무아에서 이제 무아만 떼가지고 불교는 아트만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이제 요거를 아트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아트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거는 어떤 고정된 독자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변하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실체. 그러니까 이제 아트만이죠. 인도 철학에서는 아트만인데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법 무아에는. 그런 실체가 없다는 거랑 어떤 내 것이 아니다. 왜? 무상하니까. 무상하고 연기의 작용이니까. 12연기를 따라 굴러가고 있는 거니까 무상하죠. 그러니까 무상하다에는 연기법이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 우주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마음법은 연기해요. 즉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 하는 의미 하나 있고요. 내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입니다. 예, 그래서 경전 따라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이게 초기 불교의 사실은 초기 불교식의 법공관이죠. 마음법이 공하다 하는. 그러니까 초기 불교식 의미로는 이제 이쪽 의미도 공이죠. 이것도 공이에요. 그냥 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법은 무상하다. 이렇게 예, 그냥 없다 하는 게 무상하다 정도의 의미. 공이라는 게. 예.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도 지금 이렇게 이 공이 쓰이고요. 그래서 마음법은 무상하고 무하고 괴롭고 공 헛되도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헛되도다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인데 이게 첫 번째 초기 불교에서 발견되는 공의 의미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마음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연기하는 존재는 있죠. 있는데 굴러가는데 무상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텅 빈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진정한 텅 빔은 그럼 또 뭐겠습니까? 모든 게 이 오온이 다 텅 비어진 상태, 열반이죠. 초기 불교에서는 또 이 열반의 느낌의 그런 느낌도 있어요. 공에. 그래서 무상하다와 무상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렇죠? 마음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무상하고 괴롭고 텅 빈 것이다. 그래서 마음법은 오온은 텅 빈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수타니파타 같은 데 보면 텅 빈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텅 빈 상태는 뭘까요? 열반이죠. 오온을 미워하여 떠나면 열반이니라 했으니까 사실 오온이 없는 상태죠. 오온이 없는 상태니까 비어있죠. 오온이 비어있죠. 그러면 열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공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치밀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입니다. 주로 무상이나 이런 실체가 없다는 의미로 씁니다만 이게 단순히 아트만 부정사상이 아닌 거예요. 아트만이 없다, 있다는 부처님한테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트만에 대해서 이런 물어보면 대답 안 합니다. 부처님, 왜? 형이상학적인 거는요, 부처님은요, 형이상학적인 걸 우리가 말로 하면은 그거는 모순에 빠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칸트가 이거 똑같은 작업을 했어요. 칸트가 이런 인간의 신이나 인간의 영혼이나 우주에 대해서 우주가 무한한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율배반에 빠진다. 이걸 나중에 칸트가 그걸 증명하죠. 서양철학에서. 부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세계가 무한하냐? 부처님이 대답 안 하신 열 가지 질문이 다 그거예요. 세계가 무한하냐? 유한하냐? 인간의 영혼이 이제 육신과 분리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열애는 죽은 뒤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슷해요. 열애가 일단 그 신적인 존재라고 하자면요. 서양철학에서는 신, 인간의 영혼, 이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면 이율배반에 빠진다는 게 순수이성 비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똑같이 세계,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아트만이죠. 세계, 영혼, 그리고 열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제자한테 절대 안 해주고 독화살 비유를 합니다. 너 독화살 맞아서 지금 죽겠는데 독화살이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무슨 재질인지 따지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드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걸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랑 평생을 얘기해도 이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현상계에서 논의를 해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 답이 나올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석가모니 관점은 확고합니다. 이 관점. 대답을 안 해줘서 제자가 떠나는 경우 있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석가모니 관점. 석가모니를 지금 대승불교식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한국 분들은. 이미 막 짬뽕이 돼가지고 전지전능한 존재같이 이해하시면서 후대의 학설을 가지고 초기 불교의 부처님을 이해하니까 엉망이에요. 이해가. 실제로. 역사적 석가모니는 아시려면은 최소한 뭐 어려운 니까야는 공부 안 하더라도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탈 읽고 짐작하셔야 돼요. 그게 그래도 원육성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경전들이니까요. 석가모니 입장은 이렇습니다. 좀 이해되세요? 석가모니 입장이 이해되시면 돼요. 반야신경을 이해하려면요. 지금 이 마음법이 공하다 하는 의미의 변천도 아셔야 돼요. 그 의미를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초기 불교에서 마음법이 공하죠. 제법 무화사상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법공이에요. 초기 불교식 법공관이에요. 초기 불교는 아공을 주로 한다. 자, 초기 불교는 나라는 자아의 실체가 공하다. 나라는 걸 쪼개봤더니 오온이죠. 오온이 뭡니까? 색, 내 몸뚱이, 물질입니다.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작용, 식, 이 모든 것을 식별하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작용. 알아차림이에요, 식별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잖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작업들을. 그 알아차림이 또 하나의 작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온을, 나를 쪼개보니, 나라는 걸 쪼개보니 오온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공하죠. 내가 없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거는 생각과 감정, 오감의 다발이었던 거예요. 나라는 게 해체되죠. 자아를 해체하는 걸 아공 그럽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핵심 사상은 아공이에요. 법공에는 마음법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음법은 무상하자 정도만 얘기했고 마음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왜? 이 색수상 행식이 그대로 법이잖아요. 자, 초기 불교식에도 법공관이 있습니다. 나라는 게 공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나를 쪼개고 나니까 다 이 법들이고 이 법들이 결국 이 법들 안에서 아트만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초기 불교의 정확한 입장이에요. 초기 불교식 법공관은 마음법은 무상한 연기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정도의 법공관은 있어요. 초기 불교. 근데 초기 불교의 관심사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자아의 해체. 나라는 게 불변하는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냥 아트만이 있다고 믿고 사는데 석가모니가 분석해 보니까 나라는 건 결국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각, 감정, 오감. 즉 이 몸뚱이. 느낌, 이런 생각작용들인데 이놈들 다 쪼개놓고 보니까 고정된 나라는 건 거기 발견되지 않더라.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게 힌두교 철학과 완전히 다르네요. 그런데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힌두교 성자들한테 부처님 물어보면 그분 성자지 하고 똑같이. 힌두교는 불교에 되게 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들도 아트만을 절대 이 무상한 현상계에서 아트만을 찾지 않거든요. 애초에 힌두교 철학자들은.
근데 지금 부처님의 힌두교 비판은요, 너네 아트만이 있다고? 그래? 근데 생각, 감정, 오감 중에 아트만 없는데? 석가모니 입장입니다. 힌두교 입장. 애초에 생각, 감정, 오감에는 아트만 없어요. 힌두교 철학에서. 이거를 지켜보는 자로서 제3의 이 여기로부터 벗어나 있는 입장이죠. 아트만이. 그러니까 이 힌두교 성자들이 볼 때 부처님 학설은요, 아트만을, 이게 아트만이라고 드러낸 적은 없지만 아트만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생각, 감정, 오감을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열반이라고. 그러면 힌두교 우파니샤드 철학에는 생각, 감정, 오감을 벗어나면 아트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만나버려요, 실제. 그래서 불교분들은 힌두교에 대해서 되게 강경하게 비난하시는데요. 힌두교분들은 불교를 들으면요, 아트만을 딱 집어 얘기는 안 했지만 아트만으로 가는 길을 얘기해 주는 철학이라서 부처님 또한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그냥 봐버립니다. 그냥 신의 화신으로 보고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왜 부처님, 그런 식이죠. 부처님은 아트만을 딱 이게 아트만이라고 안 했지만 열반이야가 사실은 힌두교 성자들한테는 그대로 아트만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을 떠난 자리다. 맞지? 그게 아트만이지. 이 우주가 나온 자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는 얘기. 그런 점도 아시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는 이런 식의 법공, 초기 불교의 법공과는 마음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정도. 됐죠? 더 파들어가진 않아요. 대승에 가면 의미가 달라져요. 이 법공의 의미가 이제 좀 달라져요. 그런데 대승에 오잖아요. 대승에 와서 반야신경이 나온 겁니다. 이 공사상으로 대표되는 600권 대반야경의 내용들은요, 마음법이 공하다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무상한 연기 속에 있다 정도, 자아라는 게 실체가 없더라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반야신경은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법들에 대해서 관심이, 각각의 법들이 본래, 그러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만약에 반야신경이 주장했다면 초기 불교랑 배치가 되나요? 안 되죠. 똑같죠. 지금 반야신경을 포함한 600권의 이 반야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공은 이미 부처님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법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법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초기 불교랑 배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초기 불교 논의를 확장한 것뿐이에요. 그냥 초기 불교에서는 주로 아공에 대해서 얘기하던 거를 제본 무아를 좀 더 심화시켜서 얘기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초기 불교랑 대승 불교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실 이해되세요? 근데 이 대승 불교, 그런데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의 내용이 진짜로 초기 불교 내용이랑 그대로 이어지냐는 거죠. 일단 얘기하는 주체가 누구니까, 관자재 보살이란 존재예요. 그럼 이제 이건 보살이라는 건요, 원래 보살은 지금 초기 불교에서는요, 부처님만이 보살이에요. 부처님 되기 전의 모습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살, 그러면요, 아라함보다 아래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지금 열반에 못 든 사람이에요. 보살은 고생, 덕은 쌓고 다니지만 아직 견도를 못한 존재예요. 왜? 견도해버리면 아라한이 돼서 윤회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견도하기 전의 모습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관점이 바뀌어 있다고요. 관자재 보살, 그러면 이분은 지금 부처예요. 부처인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예요. 지금 뭔가 벌써 지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입장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초기 불교처럼, 보세요. 초기 불교는 나라는 것을 따져봤더니 이런 법들로 쪼개지고, 이런 법들이 원래 제법 무아, 일체도 다 이거예요. 이 법들이 일체 다 고고, 제행도 이거예요. 여러 행위들이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고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이걸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고 텅 빈 사실 공에 머무는 거예요. 그 공이 열반인 거예요. 오온이 없다는 의미에서 공이죠. 오온이 없는 세계에 머무시면 그냥 열반이에요. 그래서 오온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부처님이 오온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아라한 이상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초기 불교 이론으로는 들어가셨으면 우리는 이제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냐는 거죠. 아라한이나 열애가 오온이 없는 세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하는데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의 사후에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부처님이 그건 말할 수 없다, 대답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오온으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실상을 드러낼 수 없다. 오온의 세계를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게 초기 불교식 이제 열반이나 공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요 정도가 초기 불교인데 대승에 오면 갑자기 이런 보살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오온을 떠났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오온을 여전히 쓰고 있는 보살들인 거예요. 보살이라는 건 오온이 있다는 겁니다. 보리살타라는 거, 보리가 깨달음이고 살타가 중생인데 깨달은 중생이기 때문에 이 존재는 오온이 있어요. 오온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불을 못했나 하는 거죠. 초기 불교식 관점에서 성불을 못한 존재잖아요. 오온이 여전히 있다는 건. 아라한보다 못한 거예요. 열반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상이 달라요. 아라한은 아주 우습게 알고 오히려 부처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대승에서는 보살이. 중생의 이상적 모델상이 초기 불교의 성불이 아닌 거예요. 오온을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온을 쓰고 있는데 이미 부처인 거예요. 깨달은 중생의 의미가 이거예요. 오온을 쓰고 있는데 부처예요. 자, 완전히 다른 모델상을 갖게 됐으니까 철학이 다르겠죠. 복권관이 달라요. 그럼 달라져야 돼요. 지금 관자재 보살에서 이미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관자재 보살이 뭔 뜻인지 한번 보실래요? 의미를 좀 더 선명히 이야기해서. 밑에 설명했습니다. 아발로키테스바라라는 존재인데요. 아발로키테스바라. 이 관세음 보살을 찬양하는 게 지금 천수경이죠. 찬양하는 그 주문이. 천수경의 내용들도 다 이 관세음 보살을요. 인도의 신으로 묘사합니다. 주로 시바신. 비슈니 신에 대한 묘사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지금 천수경은요. 인도에서 쓰는 시바신에 대한 이름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시바신의 이름이 그대로 찬양이에요. 시바신, 위대한 시바신. 시바신 몸이 파래요. 아바타에 나온 그 종족처럼 파래요. 왜 그러냐면 중생을 위해서 독을 자기가 대신 먹었어요. 그래서 몸이 독으로 인해 파래졌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천수경 내용에. 그 관세음 보살 찬양하는 내용 속에서. 자, 그러니까 자, 관세음 보살은요. 힌두교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힌두교에 나오는 시바신, 비슈누 신 같은 신이에요. 신.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인도인들한테 관자재 보살은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던 힌두교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초기 불교 개념에서는 멀어진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신이란 존재는 아주 이 열반에 못 든 존재예요. 그런데 열반에 들었는데 힌두교 신처럼 작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열반에 들었는데도. 아라함보다 뛰어나신데도. 이게 특이한 얘기예요. 초기 불교식으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초기 불교식으로 관자재 보살 그러면 초기 불교식으로 이해하면요. 아, 아직 부처 못 된 사람. 나중에 부처 되려고 열심히 닦고 있는데 나중에 오온이 진짜 공인 줄 알면은 해탈할 사람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개념이 지금 이상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애초에는. 부처님이 그 수많은 생을 그 인욕을 닦고 보시를 닦고 지계를 닦으면서 견도를 못했다는 주장이거든요. 왜냐면요. 견도해버리면 아라한이 이제 아라한 돼버리는 거예요. 아라한이 돼버리면요. 그러면 열반에 들어가서 오온 세계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 일부러 열반에 안 들면서 계속 고생만 하면서 공덕을 쌓아왔다는 논리가 돼요. 초기 불교 논리대로라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보살들도 아라함보다 못해야 돼요. 그 열반에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공덕은 많이 쌓았을지 몰라도.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설입니다. 초기 불교 이론에서는. 그 한계를 대승 불교가 지적하고 나온 거예요. 뭐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학설을 아예 전개해버리는 거예요. 이 오히려 보살이, 그러니까 부처는 오히려 비로자나불 같은 부처, 위대한 우주의 대법신으로 띄워버리고요. 석가모니도 그냥 대법신으로 띄워버리고, 보살을 적극적인 우리의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살, 그러니까 보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처보다. 대승불교에서는. 왜? 보살은요, 이제 부처는 초기불교의 부처랑 지금 막 내용이 섞여 있는데, 보살은요, 지금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은 대승 철학의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이 보살 사상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바 로키 테스바라라는 게요. 아바가 아래고요. 로키타가 보다고요. 이시바라가요. 인도에서 시바 비슈누 브라마가 이시바라입니다. 하느님이란 뜻이 하느님. 한문으로 자제신, 자유자재한 하느님. 그래서 지금 관자재보살에서 자제라는 거는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자제가 붙었죠. 그러면 하느님이에요. 인도말로 하느님. 그래서 관 우주를 저 아래로 굽어 보시는 위대한 하느님 이 뜻이에요. 관자재보살에서 지금 관자재 이 뜻이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우주를 굽어 보시는 하느님, 전형적인 힌두교의 시바 비슈누에 대응하는 자제신, 천수경의 그 내용이 다 나오고요. 또 불교식으로는 지금 아미타불의 화신에 해당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요, 이마에 아미타불이 박혀 있습니다. 관에. 아미타불이 이마에 박혀 있으면 관세음. 비슷하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마에 아미타불 박혀 있으면 관세음, 안 박혀 있으면 태세지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아미타불의 좌우 협시 보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예요. 이미 관자재보살이 이미 하느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나타나신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신앙과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아미타불이 우리를 위해서 모습을 놔두면 관세음 보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부처가 작용하면 보살이 되고 이렇게 이런 관념 같은 게 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녹아서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33응신, 33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실제로 육체를 나타내서 중생을 도와주고요. 능엄경에는 32응신을 놔둬서 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실질적으로 몸을 놔둬서 도와줍니다. 자, 하느님이죠. 이게 인도에서 시바신, 비슈누신이 그런 존재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존재를 불교 안에서 지금 정립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 있다라는 거예요. 힌두교에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우리도 있고 우리의 모델이다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초기 불교랑 이미 엄청 달라졌다고 보셔야 맞죠. 힌두교적인 신을 불교 안에서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정립해버리고 우리가 보살되는 게 더 중요하다. 부처 돼서 초기 불교식으로 부처가 돼서 오원의 세계를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원 세계 안에서 부처인데 오원 세계 안에서 물들지 않으면서 무루의 보살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성불한 보살인 거예요. 이미 성불한 보살이 오원의 세계 안에 머물면서 오원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중생을 위해서 활동하는 보살이 존재한다. 이 초기 불교에도요 이런 이 그 초기 불교와 지금 이 대승 불교 사이에도 이런 염원들이 있었어요. 아라한 중에 일부는 남아서 보살처럼 그 중생을 위해 활동한다. 그러니까 오온이 있는 그런 성불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반에 든 존재가. 그 필요성은 그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대로 이제 이론이 정립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열반에 들면 오온을 떠나게 돼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진 않았거든요. 그런 요구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론을 갖추고 등장한 겁니다. 대승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좀 예외적인 현상으로 취급했던 게 대승에서는 모델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영향은 좋겠죠. 그런 아라한 사상이. 세상에 머무는 아라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살로서 제대로 딱 정립된 거죠. 보살 사상으로. 그러니까 이 존재를 지금 초기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 못 합니다. 십지 보살이다. 그래서 대승 개념에서 관세음 보살은 십지 보살이에요. 또 오히려 대승경에서 보면 원래 부처예요. 성불하신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보살의 모습, 오온을 갖추고 나타난 존재라고 또 나온 경전도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더 헷갈리게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후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경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만 보는 거예요.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인데 오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신들이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중생들을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구제해 줄 수도 있는 정도의 인격을 갖춘 신성한 존재라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다시 이제 볼게요. 초기 불교의 그 법공간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제 법이 무상하고 연기의 작용 속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더라.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더라 정도에서 끝났죠. 예, 자 기억하시고요. 그럼 반야신경에 오면 뭐라고 할까요?
짐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온이, 오온이, 이 오온들이, 이 오온들이 그대로 공이 들어요. 그리고 이때 공은요,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이 공, 순수 공이라고 하면 열반이 그 공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 공은 이제 대승에 오면 한마음이니, 그렇죠? 한마음이니, 예, 이게 그 어쨌든 우리가 흔히 이제 참나라고 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대반 열반경에서는 나 그럽니다. 그냥 나, 참나죠. 나, 나니 한마음이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는 한마음 그럽니다. 이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에서 오온이 나오고 오온이 본래 한마음이기 때문에 한마음이라는 공성이 영원하면 오온도 영원하게 가니까 관자재 보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을 가능하게 하려면 불교 이론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대로 부처이면서 그대로 보살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법공이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무조건 아공만 얘기해서 안 되는, 아공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걸 쪼개면 오온이 되고 오온 하나하나는 무상고 무하다, 이거를 대승이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무상고 무한 이 만법들이 사실은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더라. 텅 빈 공, 텅 빈 공, 이 한마음의 작용이더라. 공이 실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 쪽 이론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게 불편해요. 왜? 아무리 봐도 이게 이름만 바꿨지 아트만 같거든요. 아트만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승불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식학에서 우리는 아트만, 고정된 독자적 실체인 아트만이 아니니라. 우리는 상주 불변의 아래하식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만 지금 표현만 달라졌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상주 불변이래요, 아래하식이. 이제 유식학에서는 이걸 아래하식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머물면서 변치 않는 아래하식. 상주 불변의 아래하식이나. 그렇죠? 독자적 고정된 실체를 갖고 있는 그 아트만이나 사실은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트만 사상의 사실 복귀라고 불려도 그 사실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얘기가 등장. 아니 관자재보살을 비슈누신 시바신 그 개념, 그런 그 인도의 그런 존재에 상응하게 정립해 놓고 뭐 아트만 그거 비슷한 거 두려워했을까요? 이 반야부를 설하신 분들이, 반야경을 설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힌두교적인 것까지 사실은 포용됐다고 봐야 돼요. 초기 불교와 힌두교가 이미 만났다고 봐야 돼요, 저 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자꾸 아트만 사상이냐 아니냐 대승한테 시비 걸어봤자, 대승이 또 아니라고 해봤자 저는 그냥 인정하시는 게 나아요. 아트만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들어가 보면 똑같죠. 아니 여러분이 오온 떠나보세요. 사실은 열반이 아트만이에요. 부처님은 적극적으로 아트만을 얘기 안 했을 뿐이에요. 열반이 아트만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반이, 결국 열반이라는 게 여러분 개념으로 배우면 번뇌가 없는 자리, 번뇌가 없는 자리 여러분 어떻게 존재하실 수 있을까요? 오온 없이. 오온 없이 한번 존재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색수상행식, 물질, 생각, 느낌, 식별, 알아차림까지 다 떠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순수 알아차림만 남아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 드렸고 실제 남방불교에서 아라한 경지 이룬 분들은 그 경지 안에서도 알아차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백하고 있는데도 글로 배운 사람들이 부정해요. 열반이 그런 아트만과 같을 리가 없다. 영원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셔도 돼요. 어쩔 수 없죠. 글로 배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체험 없는 사람. 명상 없이 불교를 얘기한다는 건 정말 그거는 삼천포로 가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건 대화가 안 돼요. 부처님도요, 말로만 떠들려는 사람 다 막았잖아요. 네가 열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너가 형이상하게 세계에 대해서 말로 떠들어봤자 다 그거 모순이야라는 부처님 입장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체험해보시라는 거예요. 체험해보시면 똑같아요. 자, 이해됐죠? 초기 불교도 사실은 아트만 사상과 개념 정립하는 게 다르지,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그 체험이 다르거나 실체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아트만을 부정하는 이론으로 초기 불교는 정립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대승에서 과감하게 그걸 공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와서 다시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대반 열반경에서 그게 그 열애장이 나다라고 했으면 이건 이미 아트만이죠. 인든말로 나라는 건 아트만인데. 아트만 다시 복권된 거예요. 대승불교 안에 포용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한 500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해보고 돌아간 거예요. 다시 힌두교와 불교를 종합해버린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보여서 종합했다고 할 거고, 초기 불교 쪽에서는 타락했다고 할 거고, 아무튼 서로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융합이 되면서 대승이, 더구나 거기에 기독교 영향까지 간 거죠. 대승이 이제 정립될 때. 그렇죠? 기독교가 더 먼저예요. 대승 경전들 나온 것보다 신약성서가 더 먼저예요. 그런 게 이미 영향을 줘요, 인도에. 그러면서 이제 풍부해진 겁니다. 기존의 힌두교, 기독교 등의 중동의 종교들의 영향, 그 초기 불교에서 내려온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섞이면서 대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승불교는 순수한 부처님 말씀이 하는 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역사를 모르는 소리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퇴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사상이 나오려다 보면 그런 자극을 받아서 그런 인연 속에서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이게 다 연기작용이라 연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작이 하나 나오려면요.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만나서 나온 겁니다. 그 하나 이미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주 돌아가는 그 원리인데 부정할 수 없죠. 이미 다른 사상과의 이런 그 만남 속에서 대승이 나온 거예요. 거기엔 이미 이제 대승, 다른 사상들까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자명한 것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단순한 타락이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찜찜한 걸 모아놓은 타락인 거지만요. 자명한 게 모였으면 그거는 발전한 거예요. 전 대승은 발전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짬뽕 돼서 나왔다 해도 아무 의미,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명한 게 짬뽕 되면 대박이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해서 아트만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정립하려고 하던 그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저항했던 것에 반해서 공이라고 해서 아예 적극적으로 정립해버리는 거예요. 공, 한마음, 나 그러면서 아예 단순한 소극적 의미의 열반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공을 쓴 거예요. 공에서 오온이 나왔고 오온이 본래 공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을 채택했으면 오온을 떠나야지, 너 공 얻었으면 오온 떠나야지 하는 초기 불교식 논리가 이제 안 맞는 거죠. 나 오온이 공인 줄 알았어. 그래, 그럼 이제 오온 떠나서 열반에 들어야겠네. 아니, 오온이 공이던데?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기 있겠다는 얘기죠. 오온이 원래 공인데 내가 어디로 가? 이게 대승사상이에요. 이게 이 사상이 등장하면서 자유가 오는데 문제가, 그 뒤에 또 문제가 나와요. 반야부에서 이미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이 반야부를 설명하겠다고 등장한 용수보살이 또 틀어버려요. 용수보살이 나와. 용수보살은 초기 불교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사실. 대승의 본 가르침을 잘 이해 못 하신 거예요. 뭐 방편이었을지 모르지만요. 용수보살은요. 초기 불교식 법공관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반야부에서 등장한 이 획기적인 사상을 안 받아들이신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주장해요? 초기 불교식 제법 무아 수준의 이 법공관만 갖고 있어요. 용수보살은. 무상하니까 없는 거다. 연기의 작용이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다. 만법은. 이 주장만 계속합니다. 중간. 그래서 중간학파라고 그러죠. 중론이나 이런 주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학파라고 합니다. 용수보살이 이 중간학파의 이제 거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철학자죠. 그리고 중간학파의 반대에 뭐가 있죠? 유식학파. 자, 유식학파는 이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충실히 계승한 거예요. 유식학파는 다른 말로 유가행파라고 합니다. 유가행. 유가행이 뭔 뜻일까요? 유가가 요가입니다. 요가행. 요가 수행을 실질적으로 중시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보니까, 육아행을 통해서 연구해보니까, 자, 이거를 아래아식이라고 정립하게 돼요, 이 공을. 아래아식의 작용이더라는 거죠, 만법. 그래서 아예 더 설명해 줄게. 아래아식이 8식이고, 여기서 7식이라는 에고가 일어나서, 6식의 이런 12분별이 발생하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6식과 5식이 이제 펼쳐지면 우리가 아는 오온작용이
주로 오식과 육식의 작용이죠. 전오식과 육식.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예 나오는 과정을 다 설명해 버려요. 유식학은 명상수행, 요가수행을 통해서 불교요가죠. 불교요가를 수행해서 그걸 다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런데 이 중간학파는 논리에 집착해요. 논리로 따져서 비는 지금 내리지 않는다. 왜? 비는 다 쪼개보면 비도 무상하고 연계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에 비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집이라는 집은 없는 거다. 왜 없냐? 쪼개면 다 기둥, 창 이런 걸로 쪼개지기 때문에 집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 거다. 오, 그리고 그 얘기 듣고 오, 집은 없는 거구나 하시면 뭐 이렇게 살림살이 나아지겠어요? 사실 별 의미는 없죠. 돌멩이 날아오는데 저 돌멩이는 없는 거다. 왜냐?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무상하고 연기 속에 존재한다. 딱 하면 아프죠.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 그 학설은 중한데요.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서 사실은요, 지금 그 대승의 본 맛을 잃어버려요. 왜냐? 영수보살을 대승의 대표보살로 생각하시는데 그 오해입니다. 그러게 되면요, 대승하고 초기 불교랑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이 자꾸 초기 불교랑 대승 불교는 원래 하나니 이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영수보살을 가지고 대승을 이해하신 분들이에요.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달라이라마. 티벳 불교가 영수보살 그 교학은 다 영수보살 교학을 가지고 공부해요. 파드마삼바반이 훌륭한 이런 한마음을 너무나 잘 가르쳐줬어요. 티벳 불교 초기부터. 티벳 불교에서 부처님보다 더 존중받는 분이 파드마삼바바고 이분은 부처님의 화신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서 티벳에 불법을 전해주셨다고 생각하면서도 파드마삼바바의 그 글을 보면요, 한마음에서 우주 나온 얘기를 다 하는데 교학에서는 신기하게 용수보살의 그 중론을 중심으로 한 중간학파 학설만 공부해요. 달달 한 20년간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중간학파 내용이 다 뭐예요? 마음법을 쪼개고 쪼개서 무상하다는 걸 입증받고 싶은 거예요. 무상하고 이건 연계의 작용이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자, 그러면 형이하의 세계에서 무상하다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참나나 이런 게 등장할 수 없죠. 그래서 절대 달라이라마는 참나 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이분의 가르침 핵심은 일체는 무상하다. 우주에 영원한 건 없다예요. 우주에 영원한 건 없다. 다 무상하다. 다 무상하니까 우린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에게 친절해야 된다. 무상하다.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네 거 없다. 네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네 것도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거에 집착하지 말고 베풀어라. 다 무상한 건데 네 거 내 것이 어디냐. 너도 사실 없는 거다. 너의 정신도 너의 마음도 사실은 없는 거다. 물질도 원래 없는 거고 너도 없는 거다. 너의 생각이나 느낌만 존재하는 거지 그 느낌들이 엮어져서 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너도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체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서로 친절해질 수 있다. 요 정도 가르침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나 얘기로 못 들어가요. 중간학파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중간학파가 나란다 대학에서 막 피터지게 싸운 게요. 귀류 논증 중간학파랑 자립 논증 중간학파가 싸워요. 자립 논증 엄청난 얘기가 아니고요. 자립 논증은 자기 주장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연역해가는 방식이군요. 귀류 논증파는요. 남이 한 주장에 오류를 찾아내서 그 논쟁에서 이기고 또 진리를 드러내는 학파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공 얘기만 가면 이 두 학파 논쟁 얘기만 한참 해요. 자립 논증 학파, 귀류 논증 학파. 그러다가 우리는 달라이라마는 귀류 논증 학파거든요. 그 학파 주장이 제일 훌륭하다.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학파의 그 계승자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논쟁은 나란데 대학에서 한 6, 7세기 때 하던 논쟁인데 티벳에서 지금 그대로 변치 않고 계승돼서 내려온다니. 그래서 제가 티벳 불교를 전통문화 수호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주자학이 잠깐 나오고 또 양명학하고 했는데 주자학이 우리나라 와서 500년간 연구되죠. 사단 칠정론. 좀 그런 느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 한번 지나간 논쟁인데 그게 티벳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논쟁도 아니고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이 중간학파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림포체들은요, 일체가 한마음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쉽게 하는데 달라이라마는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교학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그러니까 티벳 교학의 근본은 용수보살 가르침이에요. 교학에서는.
그래서 절대로 수행하는 분들은 또 딴소리를 해도 교학에서는 절대로 참나에서 우주가 나왔다 일체 유심 얘기 안 합니다. 중간학파는 일체 유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현상계를 쪼개보니까 무상고 무아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공에서 나왔다는 발상은 이미 유식학이에요. 그러니까 공에서 오온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중간학파 입장에서는 유식파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체 만법 유식, 일체 유심 그러면 그거는 유식학파 입장인 거예요. 중간학파 입장은 뭐라고요? 공이 뭘 낳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은 순수하게 없다는 뜻이에요. 중간학파에서. 마음법은 쪼개면 무상고 무하고 연기하는 것들이라 임시로 모여서 작용하는 것들이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학파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중간학파는 영적 깨달음과도 상관이 없어지죠. 초기 불교 때도 열반은 있었잖아요. 오원을 떠나면 그래도 열반이 있다. 이런 형이사학적인 장치가 공이에요. 그래서 자 중간학파 입장은 오원이 무상고 무하고 연기작용이니까 초기 불교랑 입장이 같아요. 다 내려놓고 오원을 떠나면 어떻게 어디에 들어갈까요? 공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을 명상을 통해 증득은 하는데 절대로 이 공을 하나의 의식으로 보진 않아요. 아트만적 의식으로 안 봐요. 그냥 없음인 거예요. 순수하게. 여러분이 명상에서 오온이 없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 초기 불교 수행자라면 난 열반에 들었네라고 하는 거고 중간학파 수행자라면 나는 오온이 없는 상태, 순수한 공의 상태를 증득했다고 하는 거고 이 유식학파 수행자는 내가 아래하식을 증득한 거고 이제 화엄경을 공부한 수행자는 한마음을 증득한 거죠. 이게 체험은 같은데 이름을 달리 불렀죠. 그런데 논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요. 그럼 열반 증득한 분은 오온 세계를 떠나고 끝나요. 중간학파는요. 중간학파도 결국은 오온을 떠난 그 공을 증득한다 하더라도 공에서 오온이 나온다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오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중간학파는 공으로부터 오온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유식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반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야부를 설명하겠다고 용수보살이 나와서 다시 초기불교식으로 좀 틀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틀어버린 게 유식학이 나와서 아니야 하고 다시 튼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반야부가 나올 때쯤에 이미 화엄경도 나와요. 이제 곧 직후에 화엄경이 나와요. 화엄경에서 일체 십이연기, 일체 만법의 작용이 다 한마음 작용이야라고 이미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부랑 화엄경이요 이미 티승의 본질은 다 질렀어요. 그 뒤에 중간학파 유식파가 나와서 그걸 해석하겠다고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학파 유식파 입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반야부 계통의 주장과 공을 강조했던 반야부나 한마음을 강조했던 화엄경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중간학파가 맞는지 유식학파가 맞는지 뭐로 검증했느냐? 반야부의 원전과 화엄경 내용을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 대승의 핵심은 관자재보살을 더 모델로 삼을 만큼 당연히 오온 세계의 긍정이에요. 여기에 대승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대승의 아주 핵심을 설한 경인데 용수보살처럼 풀어버리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오온은 무상하다. 오온은 연계작용이다. 고로 없는 거다. 아트만 없는 거다. 자 여기서 왜 오류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온은 현상계죠. 현상계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까지 하는 건 자명하신데요. 이 얘기하다 갑자기 아트만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그 실체가 없다고 갑자기 가는 건 비약이에요. 초기 불교 때부터 이걸 안고 있어요. 부처님 논리는 아트만을 부정하는 논리가 없어요. 실제로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아트만을 부정하려면요. 아트만이 현상계적인 존재여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트만이 있다고? 내가 없다는 걸 증명해 볼까? 부처님이. 자, 너라는 걸 쪼개면 색수상행식이야. 이건 다 현상계적인 유의법의 세계죠. 자, 이 중에 너 아트만 있어? 없는데요? 그래, 아트만 없는 거야. 약간 뭔가 찜찜하지 않으세요? 아트만을 주장해. 현상계가 아닌데, 애초에 아트만은? 애초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는요, 아트만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불교에서 비판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아트만 사상이 대승불교를 통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대로 비판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들어와도 또 이게 또 달융합이 된 거예요.
제대로 비판했다면 융합이 안 됐어야죠. 다시 들고 올 수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자연스럽게 만나버립니다. 왜? 초기 불식 열반을 체험하나 중간학파식으로 공을 체험하나 그 자리가 사실은 아트만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주가 나오는 다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식학파고 화엄경이고 그게 반야부 계통의 모든 경들의 핵심 가르침. 그래서 저는 대승 핵심은 일체 유심이고 만법 유식이에요. 공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논리예요. 자,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중간학파식으로 풀어볼까요? 물질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우리 눈에 그런 물질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다예요. 중간학파식 설명은. 자, 저기 원, 제가 볼 때는 원 대승의 의미대로 풀어볼까요? 일체 물질세계는 공, 참나의 작용이야.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눈앞에 물질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런데 그 알아차림이 사실은 물질을 이 현상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공이 영원하면 오원도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열반을 증득한 사람은 오히려 온 우주에서 오원을 통해서 무한한 중생구제 사업을 하는 위대한 보살이 되고 끝나는 거야. 이게 딱 맞죠, 논리가. 이게 이제 저는 대승의 핵심 사상이라는. 요 얘기를 한번 새롭게 좀 더 자세히 드리고 싶었어요. 중간학파까지 엮어서. 여러분 뜻하지 않게 뭐 불교 대학원 오신 기분 나시겠지만 내가 저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귀류 논증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중간학파 중에도요. 중간학파 중에도 귀류 논증파, 자립 논증파가 논리적으로 싸울 때 유가행 중간학파가 등장합니다. 유식학과 이미 유식학과 하나가 돼버린. 그러니까 공을 얘기하면서도 일체가 내 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등장해요. 이분들 말이 더 맞겠죠. 이분들 중에 유명한 분이 까말라실라라고 수습차제를 쓰신 분이에요. 그 제가 수습차제는 늘 강조하고 최근에도 그 까말라실라가 어떻게 요가 닦는지 유식학을 이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가 공에서 나온 걸. 그런 분들이 설명을 제일 정확하게 해요. 십지까지 가는 길도 제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야 이 한마음이 현상계 오온을 통해서 어떻게 닦여가지고 일지부터 십지의 차이, 그 레벨의 차를 두면서 이 공성에 있는 그런 진리들이 구현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유식학을 전제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까말라실라의 수습차제를 보면 수행차제라는 거예요. 수행의 단계.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기에 1지부터 10지까지가 소상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 요가를 닦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요가 닦는 비결 써놓은 짧은 글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읽어드렸어요.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갈 거니까 한번 티벳 밀교 요가의 뭐 요결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용수보살은 그럼 어떨까요? 용수보살도 일지부터 십지를 강조한 분인데 용수보살식은 어때요? 용수보살 수행은 참나에서 우주가 나왔다는 것도 설명 안 해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인정하면서 이것들이 공하다는 것, 무상하다는 것만 연구하고 그거를 모두 내려놓고 명상에 들어서 공에 들어갑니다. 그럼 공은 아시죠? 사실 참나를 만나신 거죠. 그런데 법공관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만법이 내 공에서 나왔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만법이 무상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죠. 이 정도 얻으시면요. 사실 이 1집부터 10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공하다는 걸 가지고 어떻게 1집부터 10집까지의 그 공성의 발현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으로는 그냥 없음을 이해하는 정도의 뭐 단계, 더 없구나 이렇게 다가가는 식으로 설명은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맛이 안 나죠. 그래서 그 내려오는 글에 용수보살은 일지보살이다 하는 말을 내려오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용수보살이 그 십지를 꿰뚫어보고 그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저는 그 입장입니다. 용수보살도 실제로는 십지를 강조했어요. 십지 체계를 강조했지만도 용수보살의 법공관으로는 십지를 원만하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 그 화엄경에서 십지를 주장할 때는 일체가 한마음 작용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있다. 자, 갑자기 이제 어려운 얘기 드렸는데 반야신경 들어가기 전에 법공간의 어떤 각 학파별 입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반야신경을
계승의 법공관으로 읽어야 하는지가 제가 좀 이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읽으시면요. 뭐 초기 불교로 읽는 반야신경 이런 게 다 가능하죠. 실제로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야신경을 원래 쓰신 분들의 의도가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초기 불교로 읽는 금강경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용수보살이 괜히 다리를 놔줘가지고 하나로 보이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가능해진 거지. 그렇게 되면은 대승의 맛은 죽어버립니다. 초기 불교랑 친해질 수는 몰라도 대승 본연의 맛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구별하시라.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